뭐죠? 응? 환경이야, 환경. 원바이러먼트. 무슨 말인지 알죠? 원바이러먼트가 환경이야, 환경. 환경. 미래의 우리의 가치는 세 가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그랬죠? 첫째, 환경. 환경성. 알겠죠? 이 언바이러먼트가 환경성이야, 환경. 환경성이라고 언바이러먼트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환경성에 의해서. 두 번째, 뭐로 정해진다고 그랬죠? 응? 소사시, 응? 소셜리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회성. 세 번째 뭐죠? 응? 거버넌스죠? 응. 통치 지배. 지배 구조. 통치 구조야. 그럼 미래는 환경성이 제일 첫 번째야. 아무리 돈을 많은 기업이 있어도 돈 거기에 환경 재해가 일어날 만한 기업이면은 갑자기 세제를 파는 회사가 애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가습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뭘 만들어서 가습기 들어가는 액체 그것을 애들이 먹고 애들이 몇백 명이 죽어서 안 죽었어. 폐가 썩어가지고 죽었죠. 그러면 그 업체는 환경성이 있을까? 말은 환경을 좋게 하는 기업이야. 그런데 거기에 주식을 투자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조단위를 물려내야 돼. 주주, 그 회사가. 그러면 주식값이 폭 나가고 망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수백 명 어린애 죽은 엄마들이나 거기 피해자들이 맨날 회사 앞에서 소송을 하고, 저놈의 회사, 저거 물러나라, 저거 우리 자식 살려내라.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업 망신은 망신. 그런 주식을 투자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환경에 꼬투리가 잡힐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자, 망한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언바이러먼트, 언바이러먼트를 첫 번째로 친다. 환경성이 없는 기업은 투자 가치가 없다. 국가도, 개인도. 이게 제일 중요해, 이제는. 21세기야, 이게. 21세기는 황사가 날라오고,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이러니까 환경이 첫 번째 화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환경성이 있으면은 이 하늘공원 환경성이 좋죠. 산속에 있으니까. 근데 저 도시에 막 따닥따닥 붙어있는 주택이 환경성이 좋을까? 그 언바이러먼트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환경성을 가지고 주식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평가 기준이 랭킹 1위야. 두 번째, 소셜리티. 얼마나 사회성이 있느냐? 이제는 옛날에 돈만 벌면 체인데 이제는 돈도 벌지만 국민을 위해서 저것이 필요한 기업이냐 아니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냐? 술 만드는 회사다. 그럼 좀 곤란하잖아. 사회성이 적단 말이야. 케네디 아버지가 미국에서 제일 큰 양주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 그 후손들이 전부 비행기 사고 뭐 저격 뭐 이런 걸다 주고. 거짓말 아닙니다. 전부 그집 남자들만 비행기 사고로 다 이상한 일로 다 주고 나가. 그럼 그게 왜 옛날에 그 술을 먹고 가정 파탄 된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 업장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는 거야. 즉 사회성이 안 좋은 기업이었어. 응? 뭐 비행기를 만들었다고는 이러고 뭐 그런 관계 없는데. 그거는. 근데 비행기도 사회성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없지만 술은 시비 걸 수가 있고. 담배 공장 말보로. 내 아는 친구가 말보로 회장하고 미국에서 같이 대학을 다녔어. 대학 동기야. 그 말보로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나도 봤어. 뭐 그런데 그러면 그 말보로 회장이 세계적인 부자야. 근데 그 사람을 나는 얼마나 싹 무시하는지 알아? 담배? 담배라면 난 옆에 안 가잖아.
그래도 그게 담배 때문에 재벌이 된 사람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아?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담배 제조회사 사장 고개 못 들고 다녀. 그럴 때가 와요. 맞겠죠? 사회성 이상이 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거버넌스. 통치 지배구조. 이건 말이야, 뭐 중국이 90%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조심해. 그 지배구조가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갑자기 외교분쟁에 휘말려가지고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막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중국에서 그 반도체 부속을 만들고 있다. 미국하고 중국에 외교 분쟁이 생길 때 중국에서 부속을 안 줘버려. 그게 와야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 뭐가 그러냐? 코로나 약. 지금 코로나 만드는 거 있죠? 백신. 이 백신의 원료를 영국에서 나와요. 그 단백질이. 백신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영국에서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없어. 영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유럽에서 말이야. 백신을 가지고 영국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야. 응? 화이자 백신을 안 주겠다는 거야,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이 원료를 못 주겠다. 이래 버린 거야. 화이자 백신 공장이 문을 닫아. 맞아, 맞아요. 단백질 원료를 못 줘버리면 세계에서 구할 데가 없어. 만드는 회사는 딴 나라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영국하고 유럽이 EU가 싸우니까 이놈 백신 원료를 못 구하네. 그래 할 수 없이 영국에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유럽이 유럽연합이 약속을 바꾸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럴 경우에 통치 지배구조가 누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원료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냐? 이것도 위험한 거야. 그 제품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이 저기서 만든다. 북한에서. 그럼 그게 순조로울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서 내가 그 핵심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쓰레기산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환경성이 미래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것이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온실가스 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 세계 온실가스 쿼터가 있죠? 그러면 세계 온실가스 쿼터를 우리가 많이 사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미래는 환경이 굉장히 지배하는데 그 지금 아까 말한 그것은 그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가 쓰레기 문제가 없어져. 쓰레기의 문제는 뭐?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운전핸드지. 환경형